최근 종교 행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입국했던 우리 국민들이 모두 출국했습니다. 오늘 외교부는 종교단체 현지 행사 참석을 위해서 지난달 25일 이스라엘에 입국했던 180여 명 가운데 남아있던 30여 명이 어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. 이보다 앞서 140여 명은 지난달 말에 이미 이스라엘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,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로 영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조속한 출국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.